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 최근에 좀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프로죠. 이 TV조선의 TV를 요즘 잘 안 보게 잘 몰라. 아, 그럼 혹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은 혹시 아시나요? 작년까지는 봤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봤지. 아, 이번 시즌은 안 보고. 이번 시즌은 내가 아니고 왜냐면 네. 처음에 초창기 할 때는 봤어. 그 임영웅 나오고 송가인 나오고. 그때는 네. 봤는데. 아, 네. 올해 시작한 건 왜 안 봤냐면은, 예. 거기 맡은 PD가 MBN으로 옮기가 버리더라고. 옮기 감소로 뭐 서로 이러는 걸 내 초창기에는 흔하는 걸 좀 올라다가, 아, 이번 게가 막, 근데 두 개 다 상술이 너무 보여서, 아. 저쪽은 너무 많은 돈을 걸어가지고 돈으로서 해놓을 시키고, 네. 이쪽에서는 또, 시키말 팬덤식. 네. 에? 네. 자기 계열사. 뭐, 요래, 자기 회사 쪽, 이런, 그런 게, 눈에 보여서. 밀어주기 같은. 진짜, 아. 뭐, 자른 애들을 골라내지를 못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심사를 핑으로 나온 애들이. 네. 과연 그 핑을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인정할 만한, 정말 네. 진짜 심사위원들. 진짜 심사할 만한. 아. 그, 저, 미스터 트롯에 나온, 그, 저, 둘이 나오는 작가. 네. 그 친구들은 나를 인정해. 그리고, 저, 또, 그, 저, 주모이고. 작가 또 하나 있잖아. 주영은이가. 아, 예, 예. 네. 네. 그건 인정하는데. 네. 나머지는, 그렇게 인정할 수, 미스터 트롯들이 전문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수래가 전문성 가진 건 아니거든. 자기도 평을 받아야 되고 자기 노래 잘한다고 자기 아무리 잘하면 자기가 지 노래 불러가 지 점수 100점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네, 거기에 나오시는 분 중 한 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혜성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 진혜성.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가까운 친구지.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이 운세 같은 것들 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경호생 5월 12일인데 시를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시를 보니까 해시로 나와요. 근데 뭐 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경호년 임모월 경자일이라. 네. 나는 이 친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나왔을 때 왜 나왔나 싶었어. 진혜성이는 여기 나옴으로 해서 애로 지 몸값이 올라가진 않을 거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본인한테 크게 득될 건? 득될 건 없지. 애로 안 나오고 이 친구가 지금 두 번째가 나왔을 건데 네. 전에 여기 또 뭐 한번 나왔을 거야. 다른 프로그램은 가도 한번 나왔을 건데 네. 안 나오고 차라리 노래 좋은 애를 잘 받아가지고 계속 활동을 했으면은 애로 더 좋아하지 않았나. 노래도 잘하고 다 좋은데 올해 이 친구는 네. 지가 뭐 1등은 죽어도 깨는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거로 나오고 그런데 네. 지 안에 들어가도 이 친구는 앞전에 뭐 임영웅이나 이런 애들 나올 때 하고는 네. 틀려. 7안에 들어간다 해서 그때 나온 친구들처럼 팬덤심이 강하게 뭉치고 끌 일이 없어 요번에는. 요번에 라운드 나오는 지금 이 미스터 트롯이나 저쪽 NBA 하는 거 두 개 다 있잖아요. 네. 두 개 다 나오는 요번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 앞전에 한 것처럼 막 팬덤심이 잃어가지고 가는 거 따르고 그런 팬덤은 없어진다는 거지. 막 엄청난 스타덤에 오르고 그런 못해. 지금처럼 임용이처럼 뭐 지금 50억을 벌었니 500억을 벌었니 이렇게 샀는데 그렇게 없어. 절대 그런 일 없지 앞으로. 지금 NBA 같은 경우는 1등 하면은 돈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어디다 세금 떼고 나면 남으니 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지금 미스터 트롯도 5억인가 뭐 얼마가 됐는데 네. 이 친구
친구가 지금 진해성 이 친구가 소속사에 지금 만약에 계약이 돼 있다면은 네. 이번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지가 지 생활로 돌아갈 때 잘못하면 소속사하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좀 그런 수가 들어와 있나요? 아. 사주에. 그래가지고 간자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욕을 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명예를 해보고 자르려면은 네. 이 친구가 잃어버리고 틀어버리고 네. 가면 다행인데 지금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고 많이 받았어. 마음의 상처를. 왜? 나이가 있잖아. 50 너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마음의 상처를 빨리 틀어야 되는데 네. 그걸 틀고 일어날까? 그리고 지금 기획사하고 말석이 없어야 되는데 이 보면은 기획사하고 말석이 딱 있는 걸로 나오거든 지금 사주에. 네. 막 지가 그럼 나와가지고 바로 기획사 행사 대표 행사 가가지고 계속 이러면 되는데 네. 빵꾸나 빵꾸나 이렇게 대비모 방 해표 빵꾸나 이렇게 대비모 기획사 문제 생겨버리잖아. 그렇죠. 나는 몇몇 나오는 그 현역파 패터 중에 네. 몇몇은 안 나와야 될 사람이 나왔다는 생각하거든. 차라리 여기 도전하느니 아이고 PD들 자르게 해가지고 그 심사 쪽으로 들어갔으면 차라리 더 좋았지. 욕심 안 부리고. 진해승이가 지가 그렇다고 해서 지가 인기가 없었던 친구가 아니거든. 네. 뭐 그렇게 뭐 장윤재처럼 그 정도 바쁘지는 않아도 네. 그래도 바삐 움직이는 친구였어. 근데 이번으로 인해가지고 애로 팬이 붙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다 봐야지. 붙는 쪽보다. 생각지도 않은 이제 스타가 하나 생기고. 그 몇몇, 장용재가 몇몇 바람에 생각지도 않은 스타가 하나 생겼지. 요거 사르네. 삼촌부 사르네. 네. 삼촌부의 하나가. 네. 누군지 알았지? 네. 장고의 시인. 네. 그 애가 안 올라가기 잘했어? 잘 떨어졌어? 생각보다 좀 일찍 떨어져서 네.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바람에 지금 완전히 팬덤이 무너져버렸잖아 지금 TV 조선 거의 안 봐버려 여기 시골에서 TV 조선 안 본다니까 저 MBM 쪽 봐버리지 불타는 드럼맨 응 그거는 그래서 헐 때할 때마다 돈 오너가는 내 돈이 아니라 돈 오너가는 재미나 보지 뻔히 우리도 기가 있잖아, 듣는 기가. 그죠. 다 듣는 기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택도 없는 걸 가지고 흠을 잡아. 그 하나, 그, 저, 가수론에 하나, 그, 저, 병어론에 하나 나오는 애 있지. 이름 뭐, 조그만 애, 그. 나는 진월병을 지가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 그 애는. 진월병, 진월병을 내가 지 모르지, 아마. 그런데 유권지가 맞지 않는 평을 하더라고. 놈이 좀 잔다 싶어 지도 지가 먼저 나와서 아 이러고 응? 차라리 붐처럼 중간에는 가면 다행인데 붐은 중간에 가잖아. 이리저리 쏠질 않거든 붐이. 붐은 주때는 있어. 지금 진해승이가 솔직히 지금 미끄러진 게 딱 세 사람 때문에 미끄러졌거든? 네. 내 그 사람 이름 대하면 지금 빨리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 저 내 고발을 할지 모르겠지만라도. 거기서 진해승이를 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것 같아? 그 심사위원 중에서. 한 세 명? 작곡가 들어오고 가수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밖에 없어.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장용정이도 그 피할 수 없지. 나는 그래서 그게 나는 잘못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 자체가 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확한 길을 안 들리면 송구석 팍둥도 삐야지 그걸 갖다가. 저거 기획사에 있다 그래가지고 기획사에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다 해가지고 분명히 음이탈 난 것도 우리가 들어도 음이탈 나고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 저 추가 합격할 때 그것만 그 들어간 것만 아니거든. 나 이 유튜브로 봤는데 하다 우리 집이 보살이 그래서 내가 봐봤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애를 여태 보니 내가 뭐 피디도 짜고 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해도 그래 나는 어쨌든 간에 1등 안 할 바에야 우리 삼촌부 친구 그 애 참 뭐 불쌍해서 이제 성공했지만 그 애가 애로 그 그만두고 나오는 바람에 나오나 노래 받아봤지 뭐 전 국민 뭐 그 애 빚지 좀 뭐 요번에 또 서울서는 지금 뭐 공연 그거 뭐 대박 나비리지 뭐 전국 대박 지금 뭐 다 대박 나비리고 기획사가 지금 입이 찌지가 귀에 걸립니다 지금 그 기획사가 일단보다 더 낫지 뭐 그쵸. 어쨌든 목적은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애 좋아했던 팬덤들은 싹 다 빠져버렸으니까 네 하루아침에 2% 3% 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라 주식이 큰 회사 주식이 네 하루아침에 2% 3% 다운 됩니다 생각해봐라. 엄청나게 많이 날라간 거죠. 하루아침에 그 몇십조 원 현황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진혜성이 또 김연자가 가수 생활을 오래 했지만 해도 김연자가 핑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핑을 이 진혜성이를 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수 중에서는 안동역 부르는 그 친구하고 주영훈이하고 그 저 둘이 그 작가 그 애들 그 서인을 오리지널 핑을 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진혜성이가 그 노래를 불렀으니까 내가 텔레비전 안 봐도 귀를 듣고 유튜브를 보잖아 한 번씩 전곡은 안 봐도 보거든. 그런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노래를 자기가 부르던 그 주인공이 기가 찬가 돌아오면서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더라고. 그 떨어뜨리는 걸 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진혜성이가 마음의 상처를 얼른 회복하고 정상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